기내야, 아줌마 왔어. 어젯밤부터 도무지 말을 안 해요. 기내야, 기내야, 아줌마 왔어. 안녕하소 안 해? 이내야, 이내 왜 그래? 이내야, 너 왜 그래? 무슨 말이라도 해봐, 어? 왜 말을 안 해? 이내야, 너 아줌마 보고도 할 말이 없어? 진짜 이상하죠? 이내야, 너... 너 왜 이래, 정말? 어? 이내야. 어쩌시게요? 방해가 눕히려고요. 제가 할게요. 가자, 이내야. 이내야. 들어가자. 응? 이내야, 너 어제 그 사람이랑 무슨 일 있었어? 엄마한테 말해도 돼. 무슨 일 있었어? 그래, 말하기 싫음 하지 마. 한숨 자고 나면 나아지겠지. 놔둬도 될까요? 집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. 제가 옆에 있으면 안 될까요? 그러실 필요 없어요. 아마 어제 일로 충격이 좀 컸나 봐요.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예요. 애들은 원래 금방 잊어버리잖아요. 그래도 제가 옆에 있는 게... 저기, 이런 말씀 드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승남 엄마랑 이내 어떤 사이예요? 예? 아니, 이내한테 좀 특별하신 것 같아서요. 그냥 평범한 친척들은 안 그러잖아요. 그게... 저도 아빠 없이 컸고 이내 보니까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요. 하긴, 뭐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예. 미안해요. 내가 너무 꼬치꼬치 캐물었죠? 요즘 이리저리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래요. 이해하세요. 아니에요. 제가 너무 주제넘게 물었죠? 주제넘긴요. 다 이내 걱정해서 그러신 건데요, 뭐.
그럼 가볼게요. 저 이내 엄마 죽은 거 모르겠죠? 말할 기회도 없었는걸요. 그 사람이 말했으면 모를까, 말 안 했으면 모를 거예요. 저 그럼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. 충격 많이 받을 것 같아서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일부러 말할 거야 있겠어요? 저 고마워요. 그리고 죄송합니다. 네, 가세요. 안 나갈게요. 승남 엄마 좀 유난스러운 거 아니야? 기분 좀 묘하네. 아휴, 규모가 작다뇨. 저희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껏 해낼 겁니다. 예, 아, 그럼 곧 찾아뵙겠습니다. 네? 부서장, 나 좀 봐요. 무슨 전화예요? 전부터 알고 지내는 회사인데 규모는 작지만 건실한 회사입니다. 납품 계약 곧 따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누구 허락 맡고 추진하는 거죠? 허락을 받다뇨? 내 디자인 만들어서 팔려면은 공장 라인 다 동원해 하는 건데 그런 시시한 일 맡아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? 아직 판매처도 정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사장님 결재 받고 영업한다는 얘긴 못 들어봤습니다. 뭐예요? 잊었나 본데 이 회사 사장은 납니다. 알고 있습니다. 사장님께서도 잊으셨나 본데 저도 이 회사 부사장입니다. 말씀 다 하셨으면 나가보겠습니다. 내가 정순 언니 죽은 거 아는 거 아니까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고, 어쩌면 좋아. 옆에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. 애미 지금 온 거냐? 아, 예, 어머니. 나 좀 보자. 이걸 이렇게 놔두고 어딜 다녀오는 게냐? 승남이도 이 일거리도 이렇게 핑계 쳐놓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이래도 되는 거야? 죄송해요. 볼 일 좀 보내라고. 금방 치울게요. 그 볼 일이라는 게 뭐길래 살림하는 애편 내가 집안 꼴을 니 꼴을 하고 나다녀? 너 이내 만나고 오는 게야? 아니에요. 정말이야? 예. 좀 큼지막하게 써보더라고. 눈먼 심청이 애비도 딱 보면 알아먹을 수 있게. 예, 작은 어머니. 아,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올까요? 아줌마, 아예 읍내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내걸죠. 이미 마음먹은 김에. 아이고, 돈이 얼만디. 나 이제부터는 땡전 한 푼이라도 아꼈어야 겄다. 맹세한 사람이니까. 아유, 장모란 여사님이 이제야 철이 나신 모양입니다.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이 고라고 있었다고. 그쪽은 그쪽 볼일이나 보더라고요. 네? 아유, 주민이 뭐더냐? 포도가 안 써불고. 아유, 다 됐습니다. 자. 요 놈은 우리 대문에다 떡하니 붙여놓고 그 자잘한 놈은 읍내 전부 때마다 붙여놓더라고. 네? 제가 다요?